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배울 내용은요, 정말 사주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요, 사주라는 거는 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밸런스라는 말을 하려면은 이제 이쪽 팀과 저쪽 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기운들이 있으니까 밸런스라는 말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탐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첫 시간으로 일간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갑목일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갑목일간이 있으면은 저희 수생목이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생목, 그리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한번 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거의 영어로 따지면은 비동사에 가까운 거예요. MRES 같은. 자, 그러면은 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수생목이 되고 있겠죠? 그 자체만으로 저 나무는 이제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나와 같은 오행이 아니라 나를 생해주는 오행, 즉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수가 되겠죠? 이 오행을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제 제자 중에 이제 인성이라는 친구가 있긴 한데요. 그 인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제 정인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인 편인을 합쳐서 저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아, 쟤 진짜 인성 빠았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인성하고는 사실 좀 다른 인성이에요. 도장 인자를 쓰고 있답니다. 도장을 저희가 어떨 때 찍나요? 일단 첫째로 문서에 어떤 그 직인을 박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인정받을 때.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다못해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갔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증 보시면은 그 밑에 해당 지역에 어떤 직인 같은 게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것도 역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인정받는 기운하고 대단히 좀 강해요. 그 코드가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거는 나에게 힘을 주는 기운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간인 나를 생해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인성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화일간이 있다면, 이때 인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3초 드릴게요. 3, 1, 땡. 나무가 되겠죠. 제가 숫자를 잘못 셉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3초 드리면은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해주세요. 자, 목생화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금으로 해봅시다. 금. 자, 암산 준비하시고 금을 생해주는 거, 금을 생해주는 거 이번에 2초 드릴게요. 1, 땡. 토죠. 토생금. 그럼 결국에 이제 종합을 해보자고요. 이금 입장에서는 토가 인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갑목 입장에서는, 나무 입장에서는 물이 인성이 되는 거고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 너무 많이 붙이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불 입장에서는 나무가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 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이 일단은 내 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인성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음양이 갑죠? 양인데 얘도 양이죠. 이 사주에서는요, 그 거의 그 밸런스 덕후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밸런스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양과 양, 음과 음, 이게 밸런스가 맞다고 볼까요? 아니면은 음과 양, 양과 음이 만나는 걸 밸런스가 맞다고 볼까요? 당연히 음과 양이겠죠.
자, 근데 이제 이 경우 보면은 양과 양입니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우칠 편자를 써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인성인데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밸런스가 맞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나무인데 작은 나무가 왔다. 그럼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죠? 그러면 정인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발을 정자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거를 종합을 한번 해봅시다. 일간인 나에게 힘을 주는 대표적인 게 일간을 생애해주는 인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인성은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다. 자, 정인은 일간인 나와 음양이 다른 것이고, 편인은 일간인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네 팀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띠리리 띠리리. 자, 보시다시피 이제 일간이 화일간이죠? 화일간인데, 아, 이거는 화일간이니까 약간 특수효과를 넣어서 빨간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스위치가 있구나. 네. 좀더 해볼까요? 시뻘겋게. 아유, 이러면 어떻게 살지? 아, 죄송해요. 이게 제가. 야, 이거. 자, 극단적인 사주. 한번 갑시다.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간이 불이죠? 근데 같은 불이네? 그럼 내 편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죠. 같은 불이니까요. 내 동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 제가 사실은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갑자기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떼고요. 자, 일간이 병화입니다. 병화인데, 같은 불이 있죠. 근데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잖아요. 이 친구는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 겁재라고 하고요. 지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간이 양이죠. 그런데 밑에 또 양이 있다. 같은 양이죠. 이거는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자, 그래서 이 비견하고 겁재, 아까 우리가 이제 정인하고 편인은 인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제자 중에도 인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우리 인성이 대학 잘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장학금 좀 받으면 좋겠네요. 네, 회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와 음양이 같은 오행을 비견이라고 하고요. 나와 오행이 같은데 음양이 다른 거를 겁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둘은 줄여서 비겁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줄여서 비겁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비겁하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되려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겁들이 많으면은 비겁한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네. 아, 막 무슨 막 개헛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일간으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까요? 나무 일간입니다. 띠리리. 어라? 같은 나무네? 근데 생긴 게 다르네? 음양이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과연 비견일까요? 겁재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1, 땡. 겁재입니다.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으로 같은 나무인데 얘도 딱 봐도 커 보이잖아요. 그쵸? 이거 여러분들 외우는 거 이렇게 안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면은 딱 보셔도 얘네들은 좀커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조금 작아 보이지 않으세요? 안 그러시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좀 바꿔 보여드릴게요. 자, 좀 작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 물리적으로 작아 보이신다면 그건 착시 현상이고요. 실제로 이 글자들은 이렇게 작게 생겼어요. 음간은 양간은 이렇게 크게 생겼고요.
이 중국 친구들이 글자나는 좀 기똥차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으면 비견. 그리고 나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한다는 거를 좀잘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봤어요. 크게 하나는 인성, 하나는 비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성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고요. 그리고 비겁은 비견과 겁재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음간 입장에서도 똑같냐고요? 아, 참, 그거는 제가 또 생각을 못했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적용 한번 시켜봐 드릴게요. 신금일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음입니까? 양입니까? 음이죠? 작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양간이 왔다. 그러면은 음간 입장에서 큰 양간은 겁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음이 옆에 있다. 그러면은 비견이 되겠죠. 음간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일간에게 힘을 주는 녀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종합을 하자면은 편인 정인, 즉 인성, 그리고 비견 겁재, 즉 비겁. 이 친구들이 일간에게 힘을 주는 친구들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고.